자, 독서 펴봅시다, 한번. 독서는 더 빠르게 가볼게요, 한번 더 빠르게. 일단 잘 들어봐. 1번부터 3번의 독서로는 자, 이제 이걸 지금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할 때. 평상시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명 못 하는데, 이 독서로는 그냥 책 읽는 방법, 그냥 독서 방법, 독서에 대한 방법 소개해 주는 글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라는 이 정보를, 어떻게 제 이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비문학 읽을 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밑줄을 많이 끌 필요 없어. 중심에만 잘 끄면 된다고. 하지만 얘는 밑줄이, 지금 이게 내가 본 건 뒤에 잘 안 보이겠죠? 밑줄이 많아. 일단 되는 대로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번의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건 정답 1번이에요. 왜냐하면 1번이 이 글의 뭐야? 중심 내용이죠. 결국에 지금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독서의 사후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지금 이 글의 글이잖아. 그래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는 이 글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이니까 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거기 A에 보면 고정과 도약계의 관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고정이란 건 결국 중요하거나 낯선 거에는 고정하고 그렇지 않은 건 도약하는 거지. 너네가 평상시 하는 거 있잖아. 왜 띄엄띄엄 읽는 거. 띄엄띄엄 읽는 거야. 중요한 것만 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걸 안 읽고 중요하지 않은 걸 읽고 중요한 걸 건너뛰고 그래서 개말리고 시험 조지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기는 그래서 고기는 A에 나오는 그 고정과 도약의 관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2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것도, 글의 주제와 지금 D는 그와 관련된 단어, 즉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나갔다가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고 고정 횟수가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거꾸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답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비례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오히려 나는 3번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기억 밑줄이 있는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요거 하나하나 맞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기억 밑줄 다음 줄.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니까 3번에 3번은 맞는 말 지우고, 아는 단어를 이용하자고 아는 단어, 그러니까 3번에 4번 지우고,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늘어났다고 3번에 2번 지우고요.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5번 지우고 남는 건 1번이니까 1번이 정답. 이렇게 했어야 돼. 그냥 찾아서 대응시켜서 사라지고 남는 거 하나 고르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개하는 글이라서 정보를 모두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 자, 글이 모두 3개인데 잘 봐라. 4번부터 9번은 인문예술 통합지문이. 인문예술을 통합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0번부터 13번은 사회지문 중에서 법지문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이번에 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내가 야 이거 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법지문이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거다. 그게 법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14번부터 17번이 기술지문인데, 자, 이게 우리가 추천해야 될 가장 전형적인 독서 세 지문 세트예요. 잘 봐라. 인문과 예술이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결합하거나 아니면 인문단독이거나 예술단독이거나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인문과 예술은 저기는 둘 중에 하나 저기 둘을 엮거나 하여튼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법은 이게 법 알고 지금 안 나온 게 뭐야 그러면? 법 아니면 경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은 기술 대신 이 자리에 우리는 6월 달에 과학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 과학 지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기술 지문이라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내가 그 3주 전에 찍어줄 때 분명히 컴퓨터 관련 지문이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찍어줬던 두 지문 기억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지문하고 그 점십진법 나오는 그 IP 주소 계산하는 거. 물론 지금 여기는 이 마지막 기술 지문은 수능완성 연계 지문입니다. 수능완성 유형편에 있어요. 이게 웹페이지에서 인덱스 설정해가지고 찾게 하는 이 지문이 있는데 물론 그 지문을 읽었다고 해서 이 지문을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문은 그 지문하고 이 지문은 좀 달라요. 구조가. 여기는 중요도하고 지금 뭐야 중요도하고 적합도인가 뭐 그거 계산하는 건데 그거 계산하는 게 수능완성 지문 내용은 아니었어. 다만 컴퓨터 관련 지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보라고 하긴 한 건데 잘 봐라. 그러니까 지금 지문은 여러분이 보는 수능도 이렇게 지문 3개 세트일 거야. 이해가 됐어? 이렇게 3개일 거라고. 저거 하나, 얘 둘 중에 하나, 얘 둘 중에 하나. 이해가 됐어? 이렇게 3개 나올 거야. 3개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얘가 1번 지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푸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비문학을 다 풀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여기는 이 지문을 순서를 조금 바꿔본다면 여기서는 이 인문예술 통합 지문 얘가 여기는 얘가 1번 지문이었어야 돼. 물론 그런 건 있어. 작년 수능에 저 지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 지문이 뭐였냐면 변증법이 나왔다. 해결의 변증법. 변증법 지문 이거 말했지만 변증법 지문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변증법 지문은 결국 논리학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인문 지문 중에서 단순 철학 지문 말고 논리학 지문만 여러분이 유의하자. 이게 명제가 나오고 참거짓을 따지는 형태의 문제만 나오면 그건 무조건 뒤로 보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얘가 1번인 거야. 얘가 제일 할만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법하고 경제하고 기술과 과학이 있으면 이건 이제 본인 이제 개인 취향이야. 내가 이 지문이 쉬우면 이 지문을 풀어도 되고 이 지문이 쉬우면 이 지문이 풀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경제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법경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 아마 6평 칠 때쯤 얘기했을 거예요. 뒤쪽에 유류분제도 이거 재산 상속해주는 지문은 내가 따로라도 공부를 꼭 해놓으라고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유류분제도가 수능특강이 있는데 그 지문을 미리 공부해서 아 자식에게 2분의 1이 가는구나 유류분이라고 거기는 문제 좀 풀어봤다면 여기는 이 문제의 한 절반까지는 안 읽어도 내용을 이해해. 문제는 뒤에 지분 관계를 따지는 게 좀 복잡해서 그런데 이게 배경식이 있으면 어쨌든 쉬워집니다. 만일에 요새는 법정이 아니라 정법이죠. 정치와 법인가? 법과 정치가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교과 제목이 바뀌어서 정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유류문제도 재산상속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수능특강에서 읽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이 법하고 경제는 연계교재로 공부를 좀 하자 그랬어요. 연계교재로 반드시 공부를 좀 해두자.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갈무리하고 내가 하나하나 지금 읽는 법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먼저 4번부터 9번으로 가볼게. 인문예술 통합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한 글의 구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 혹은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자신이 했던 주장, 권위자의 주장을 소개해주는 글입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을 소개해주는 글이. 자, 이때 잘 들어봐.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을 소개하는데 이때 잘 들어보세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란.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야. 이 주장을 가에다가 표시하려고 달려들면 첫 번째 주부터 끝에 주까지 모두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밑줄 끝다 끝나요. 이해가 됐어? 밑줄 끊는다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뭐하라 그랬냐면 여기는 이 주장에 반드시 뭐를 찾아라.
결론이 중요한 거야. 이 주장의 결론. 그러면 주장의 결론은 어디냐면, 주장의 결론이 어디냐면, 아무래도 앞부분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앞보다는 뒤에 나올 가능성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그러므로나, 따라서와 같은 접속사. 요런 게 나온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문예술 통합지문의 전문가 권위자의 주장은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핵심 의도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상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우라는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의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대중예술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런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잘 봐. 지금까지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야. 특히 밑줄 꺼볼게.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럼 나봐. 그러면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을 뭘로 만든다고? 상품으로 만든대. 그러니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인 거야. 그럼 나 다시 물어볼게. 5번의 1번 선지가 왜 거기 그렇게 박혔는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5번의 1번 선지는 지금 너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의 중심 주장을 네가 파악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5번의 1번이 너는 그냥 우연하게 오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수능은 그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수능 국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글의 중심 내용, 그 언저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만든단 말이지. 지금 내 말 이해되나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라. 잘 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찾아가는 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다. 결론은 뒤쪽에 있다. 자, 그럼 뒤에 더 읽어볼게. 자, 두 번째 문단.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어. 비동일성이 중요하대.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술은, 자, 밑줄 한번 까볼게요.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까지만 밑줄 까봐. 자, 그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 비동일성이지. 맞잖아. 동일성을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뭐가 된다고? 비동일성이야. 그 비동일성으로서 밑줄 가볼게.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밑줄.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된대.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한다고? 아, 그러면 현대사회의 부조리에다 괄호 치세요. 그게 뭐야? 두 조를 나가면 그게 바로 세계의 본질인 거야. 그럼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세계의 본질은 결국 현대사회의 부조리고 그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뭐한다?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봐. 그러면 잠깐 치울게. 이건 이따 다시 정리해보고. 그러면 여기는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야. 결국 아도르노는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뭐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한대. 그게 진정한 예술인 거야. 그게 진정한 예술.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 다음 밑줄 가볼게. 자, 여기서 지금 전이예수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그 다음 밑줄 칩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 다음 밑줄.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직접 드러내는 것도 안 돼.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불협함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의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수는, 밑줄 가볼게,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봐.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한다는 건 앞에 놨던 얘기는 반복이야. 여기에 뭐에 저항한다고?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대. 세 번째 문단은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반복한다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 아, 여기서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 물어볼게. 이때 저항의 방식은 어떻게 나와야 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면 얘들아 8번 보세요. 오히려 8번부터 먼저 갈게요. 8번 보세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8번.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내가 뭐하라 그랬냐면, 자, 우리 한번 했던 말 떠올려 볼게요. 사례 적용이잖아. 사례다 적용하는 거잖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보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사례를 집어넣는다고. 맞아? 맞아? 그러면 이때 여기는 이 사례는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례라 그랬어? 지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례라며. 그러면 여기는 이 보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여기는 이 선지에, 선택지에 답의 기준 또한 어디에 있어야 돼? 지문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1번, 2번, 3번 묶어봐. 둘 다 앞에 뭐라고 되냐면 A라고 돼 있어. 자, A가 누구의 관점이야? 야, A가 누구의 관점이라고 문제에서 A가 누구의 관점이야? 아도르노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작품이냐, 두 번째 작품이냐, 세 번째 작품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말이 아도르노의 주장이어야 된다고. 1번 봐.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이 예술이라고 본 거 맞잖아. 맞지? 1번 맞잖아, 지금. 2번 가볼게.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결과. 왜? 결국 그 동일화에 폭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2번도 맞는 말이지, 그지? 자, 3번 가볼게. 거다 밑줄 한번 꺼보자.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도르노가 그따위 말을 하면 돼, 안 돼? 아까 써져 있었잖아. 얘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에 대한 저항이 뭐 한다고?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면 진정한 예술이 아닌 거예요. 뭐가 돼 있는 거? 통일화 돼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거. 앞에 말이 아무리 좋아도 아도르노의 주장이 아니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인 거예요. 나봐. 지금 나는 극단적으로 읽은 거야. 너는 첫 번째 작품이 뭔지도 봐야 되고, 두 번째 작품이 뭔지도 봐야 되고, 세 번째 작품이 뭔지도 봐야 돼. 나처럼 보기 읽지도 말고 이거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지금 나처럼 보라는 얘기 아니야. 보기를 읽지도 않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아도르노 주장 아닌 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기를 읽고 연결하는 건 맞는데 그 답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내가 문제를 극단적으로 푼 거야. 결국 그렇게 극단적으로 풀어도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왜? 아도르노는 그런 예술을 진정한 예술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 단 1의 고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선지하고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아니거든, 3번이. 이해됐어? 그래서 3번을 맞췄어야 돼. 지금 내 말 이해되죠? 내 말 이해되지? 응? 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사례 적용하는 문제는 결국 답이 어디 있다고? 답이 지문 안에 있다. 이해됐어? 지문 안에 있는 거야. 자, 6번 문제 가볼게. 6번 문제. 여기 있는 인문예술 지문에서 가장 오답률 높은 문제는 8번이 아니라 6번이에요. 6번 문제가 지금 EBS 기준으로 뭐 오답률이 5인가 6인가 막 그렇던데, 잘 봐. 이 문제도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이렇게 밑줄을 활용해 두고 이 밑줄을 가지고 이 밑줄을 쳐놓은 이유, 이 밑줄을 쳐놓은 근거, 여기는 이 밑줄을 쳐놓은 뭐 예를 들면 의미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의미를 파악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잘 봐라. 이 밑줄로 돌아가. 밑줄로 가. 가서 그 밑줄에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앞이나 바로 뒤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억의 이유야. 기억이 뭐냐 하면 거기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맞아? 이거의 이유를 찾으래요. 이거 이유를 찾으래.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대. 근데 그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말 뒤쪽에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는 말 뒤쪽에는 문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뒤는 없어. 어디만 본다? 얘들 어디만 봐? 앞만 봐야 돼. 어디만 본다고? 앞을 보는 거라고. 자, 앞 가볼게.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대. 그가 뭘 했다고? 그가 뭘 했다고?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 미메시스가 부정된 거예요. 그러면 형태의 체험으로 한정한다? 찾아. 6번 가서 그런 문장 찾는 거예요. 뭐로 한정되어 있다고? 진정한 예술을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 거예요. 몇 번이야? 여기서 체험으로 한정했다. 체험이 중요하다. 몇 번이야? 5번이야. 이해됐어? 4번은 왜 안 돼? 아니,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 게 아니라 앞 문장이 뭐랬어?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 게 문제라고. 언제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시켰어? 그 앞 문장이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했다는 말이 어디 있니? 그럼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아, 그러면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됐다는 건 알겠어요. 앞에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졌다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미메시스가 포인트예요. 자, 미메시스가 어디냐면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나의 두 번째 문단 갈게요.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과가 아닌, 밑줄 가볼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즉, 뭐가 중요하다? 미메시스는 뭘 표현하는 거라고? 예술가의 시선,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기억 밑줄이 뭐였어? 미메시스가 부정되는 거니까 예술가의 사유, 예술가의 시선, 예술가의 주관은 뭐가 된 거? 얘 가려진 거지. 부정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5번이에요. 정확하죠? 이해됐어? 그런데 그 전에 형태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가 포인트야. 그걸 답으로 고르고 5번을 갔었어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그렇다면 지금 7번 문제 한번 더 가볼게.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 반박한대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뭐라 돼 있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그 앞에 있는 문장 같이 가면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대. 그럼 나봐. 이 주장을 아도르노가 반박하려면 뭐라 반박해야 돼? 전위 예술의 관점이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 반대말이 뭐야? 반박하는 거니까 반대말이잖아. 예술화의 동일화를 시도해? 아니, 동일화가 아니야. 그럼 동일화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비동일성.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성을 지향하는 거야. 몇 번이야? 5번이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이해가 됐죠? 그냥 말장난이라니까? 정답 5번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 동일성이라고 주장한다를 반박하면 동일성이 아니야. 그런데 아까 가에서 동일성이 아닌 거 뭐라 그랬어? 비동일성이니까 동일성이 아니라 비동일성이야. 이게 정답이겠네. 이해됐죠?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건 5번밖에 없어요. 저는 5번이에요.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 자, 10번부터 13번 갑니다. 자, 10번부터 13번은 법지문이에요. 자, 10번부터 13번. 자, 10번부터 13번은 법지문이다. 자, 10번부터 13번은 법지문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배경지식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수능은이야. 그렇다면 수능은 법이냐 경제냐 나도 몰라요. 법법법 나온 적도 있고 경제경제경제 나온 적도 있고 경제경제법 나온 적도 있고 법법 경제 나온 적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연구를 좀 한번 해보려고. 뭐가 나올 건가. 다만 여러분들은 내가 연구하는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 배경식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얘는 연계교재를 해야 되는 거야. 사회지문은 연계교재 공부하세요. 어차피 연계돼서 나옵니다. 얘는 배경지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연계해서 나와요. 연계되지 않은 게 뜬금없이 툭 하고 나오지 않아요. 경제든 법이든. 무슨 말인지 됐어? 연계교재 다 나온다. 자,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이 법지문은 어떤 거냐면 원인과 조건 그리고 결과 형태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이 법지문은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되어 있는 글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런 지문을 보면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얘들아 법지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얘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법은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건을 파악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만 오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문은 조건도 조건이지만 중간에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산하는 건 반드시 뭘로 바꿔준다? 식으로 바꿔서 메모해준다. 잘 봐라. 지금부터 두 번째 문단 읽어볼게. 두 번째 문단. 유류부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자, 조건이 뭐야?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거다 괄호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게 없었다고 가정할 때 미주가 볼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유류분이란, 자, 유류분이란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여기서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재산, 상속받을 재산에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상속받을 이익 그 이익의 2분의 1이랍니다. 2분의 1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번의 정답은 2번인 거야.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을 이익의 2분의 1인 거예요. 여기서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하면 돈을 받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니? 써져 있잖아. 결국 유류분은 유류분의 지금 범위는 뭐 이거라고. 상속받을 이익의 2분의 1이라고. 이해됐어?
상속받을 이익이 2분의 1이야. 이때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여기서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잘 봐.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더하여, 이 더하여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 한다고 반응했어야 돼. 아, 얘가 상속받을 이익이란 건 결국에 이익이란 건 결국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가치와 플러스 무상취득자, 여기서 무상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상속받을 이익이 된다. 만일에 여기서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상속 개시할 때 무상으로 뭘 준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만일에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부했거나 줬다면 여기는, 얘는 무조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가 됐어? 포함된다고. 이거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13번에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13번 틀린 친구들아. 왜 5번이 맞아?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든, 을의 노력으로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든, 갑이, 거다 밑줄 가볼게.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 나봐.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여기 위에 보시면 물건 A하고 B가 나오는데 A는 을에게 넘겨준 거고 B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의 재산은 B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B의 가치가 100원이니까 100원이에요. A 물건의 시가가 올랐든 내렸든 여기서 얘가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그냥 100원이에요. 언제나 동일해요. 이해가 됐어? 남은 물건이 B밖에 없으니까 100원 받는 게 당연하지. 얘 가격이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100원.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인 거야. 13번에. 이거 무조건 여기 봤어야 된다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상취득자의 재산을 더한 것이다 라는 게 구분이 됐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더한 것이다 그러면 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갈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여기서 또 뺀 이런 말 나오네. 뺐대요. 그럼 써야지. 이거 계산식이잖아. 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다가 마이너스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요렇게 빼서 그렇게 나오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와요.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오면 그 부족액만큼을 뭐 할 수 있다고?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얘들아 나봐. 만일에 유류분의 이익보다 상속받은 이익이 크면 유류분 부족액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반환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 얘가 클 경우야. 이게 훨씬 더 큰 거라고. 상속받은 이익에 비해서. 클 경우에만 얘가 되는 거야. 자, 반환받는 거라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아하, 이럴 줄 알았다. 봐라. 유류분 부족액이 반환될 때 두 가지네. 그러면 돈으로 반환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해됐죠? 돈으로 반환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 항상 돈이 아니니까.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 만일에 돈 이외의 재산이면, 이 돈 이외의 재산이면, 이건 결국 그 재산 자체가, 여기서 재산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만일에 그게 돈이었다면 돈으로 돌려받는데, 돈이 아니라면 돈이 아닌 걸로 받는다고. 이해됐죠? 받는다고. 다만 동그라미. 이것도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아.
이 법률 지문의 조건 설명할 때 중간에 다만, 단, 예외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반드시 뒤에 가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반드시 문제화가 됩니다. 다만, 단, 예외적으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뒤에 가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자, 원래는 재산 자체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예외야.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재산이 뭐 한다고? 반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반환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뭘로 한다? 돈으로 한다야.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뭐에 의해서 뭐가 있다면 둘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겠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왜? 합의가 안 됐다면. 돈으로 내세우는데 합의가 되면 돈이지만 합의 안 되면 물건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물건으로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거다 괄호 한번 쳐보자.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거다 괄호 치세요. 얘들아, 나봐. 조건이 적다면이야. 왜 크다면은 없을까? 생각해봐.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크면 그 물건 몽땅 반환하는 거예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그 물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데 만일에 물건이 훨씬 더 비싸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봐. 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옆집에다 고려창자 하나를 그냥 줬대. 한 개당 4천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을 재산이 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고려창자 4분의 1을 요구해야 되잖아. 그럼 4분의 1을 물건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 피자야? 그걸 4분의 1로 자르게? 잘라고 바르는 순간 고려창자는 고려창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문제라고. 이해가 됐니? 아니 그럼 못 자르지. 이렇게 잘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해가 됐죠? 잘라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잘라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밑줄 꺼볼게.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한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대. 자, 여기는 이 네 번째 문단은 지금 뭐냐면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받냐.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받느냐 하냐면 지금 여기서 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만큼? 비율만큼 받는다고. 그걸 지분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고려창자에서 내 지분은 얼마가 있다고? 천만 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물건을 처분할 때 뭐 한다고? 그 중에 4분의 1은 누구 거?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밑줄 가볼게.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문단.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속 개시 당시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 다만 동그라미. 또 다만이래. 또 밑줄 꺼보자 그러면.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만약 물건이 값이 올랐는데 그건 무상취득자가 노력한 거야.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괄호 치세요. 그게 조건이겠네. 그러면 밑줄 꺼볼게.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 자,
원래는 상속계시 당신데 이때 무상 취득자의 노력,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있다면, 취득자의 노력이 있다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대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시가가 아니라 지분을 계산하는 거야. 지분을 계산할 때는 거기다 괄호 치세요. 그러면 지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분을 계산할 때는 뭐 한다고 밑줄 가볼게.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뭘 가지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거라는 거야. 시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지분에 대한 계산은 요걸 기준으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옆집 아저씨 와서 나도 상속해줘. 그럼 되나? 이해됐어? 아,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이랑 30년 지기 친구인데 최소한 저 사람 고려청자나 나 줘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병신 같은 말이야. 안 되죠?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건 상속받을 이익의 2분의 1인 거야. 갑자기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돈이 코딱지만 해줘.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정답 2번. 3번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죠. 맞으시죠? 야, 이거 존나 폐륜이잖아, 이거. 야, 이 선지는 폐륜 아니야? 야, 씨발, 상속 개시 전에 가가지고 돈 내라! 이러면 돼? 어? 아, 할아버지, 어차피 이제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어? 미리 하시죠. 어? 야, 이게 무슨 폐륜이야.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잘 봐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유류분권의 대상은, 유류분권의 대상이야. 결국에 지금 요거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러면 그 재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 뭘 주고? 무상이 아니라 돈을 준 거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겠니?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아, 이런 거야.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 고려청자를 내가 공짜로 누군가를 줬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이 고려청자를 팔았으면 통장에 돈이 꽂혔겠지.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했어. 어? 내가 고려청자가 있었다? 이거를 오늘 낮에 내 친구한테 4천만 원 주고 팔았어. 내 친구가 통장에 입금했다고 문자를 보냈네?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4천만 원을 뭐 하겠니? 이미 받겠지. 그러므로 내가 판 그 고려청자 그 재산은 뭐 한다고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아니 팔았는데 뭘 대상이 돼. 이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재산은 판 재산이 아니라 무상으로 간 재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안 돼. 4번.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어. 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그게 무상 취득자의 의사에 반한 거지. 야,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고려청자를 줬어. 근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근데 며칠 뒤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거 내놔. 하면 뭐 해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5번 맞는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10번 문제가 약간의 추론을 필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지문에 그런 내용이 써졌다, 써져 있고 안 써져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제대로 이 관계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는 10번 문제 배편 하차.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연구하셔야 돼요. 아, 단순 사실일치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낀다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문에 없으면 이거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이해가 됐어? 유류분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 이거는 뭐라고? 단순 사실일치가 아니라 내용이의 문제다. 여기 10번 문제는 단순 사실일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내용 이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이때 내용 이해는 야 크게 어떤 다른 걸 이해시키는 거 아니야. 결국에 핵심 내용을 제대로, 핵심 내용, 핵심 화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아니 아니 전부를 여기서 항상 전부를 반환받는 건 아니고 뭐 할 때만 뭐 할 때만 유류분의 이익이 뭐 상속받을 이익의 유분 부족인데 그 유분 부족이 뭐 한다고 그 물건의 가격보다 적을 때 많을 때는 전부 받는 거고 적을 때는 전부 받지 않고 뭘로 받는다?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전부 반환받는다가 맞으려면 반드시 앞에 뭐 해야 된다고 조건이 붙어야 돼. 조건 없이는 반환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더 적어지겠지. 부족액이 큰 거니까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많이 가져가니까 당연히 무상취득자의 지분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무상취득자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반환할 수 없어. 없으면 뭘로 준다고? 반환할 수 없으면 뭘로 준다고? 돈으로 준다고.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3번 틀렸어.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그렇지. 하더라도 합의 안 되면 물건으로 줄 수 있어요. 정답 4번. 5번에 유류 처분,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라고? 지분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갈게.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입니다. 자, 기억이 뭔데 밑줄 꺼놓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기억이 뭘 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밑줄 쳐놓고 물어보는 거라고. 자, 아까 밑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워버렸네? 밑줄을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밑줄의 바로 앞뒤 보시라고. 거기 보세요. 앞을 봤는데 앞은 그냥 의문문이야. 필요 없어. 밑줄 뒤는 다만이야. 필요 없지. 예외니까. 그럼 이건 이 문장만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는 건 뭐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유류분의 취지에 가로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의 눈은 뭘 찾으러 가야 돼? 유류분 취지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려면 유류분 취지는 유류분 설명한 데 있겠죠, 그죠? 자, 쭉 올라갑니다. 유류분 어디서 설명했어? 유류분의 정의는 몇 문단에 있어? 2문단에요. 유류분의 가장 주된 조건은 뭐야?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거 그대로 찾으세요. 몇 번? 몇 번? 2번이요. 이렇게 쉬운걸. 아니 그냥 거기 유류분의 취지라니까 유류분 가는 거야. 유류분의 내가 했잖아. 법률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야 얘들아 법집은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건 갔더니 조건이 뭐였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인데 그게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없는 걸로 가정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 2번이에요. 됐어? 자, 3번 가볼게. 아, 13번. 13번은 노가다지 뭐. 자, 갑니다. 갑에게는 재산이 A하고 B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을에게 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가격은 300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700원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는 100원인데요. 이때 자녀는 병이라고 있었어요. 이 병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인가요? 이겁니다. 자, 나 한번 가볼게. 1번. 일단 여기 있는 이 병이라는 애는 이제 상속 개시 당시에 이제 유류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상속 개시당의 유류분은 일단 얘가 가지고 일단 뭐 한다고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상속받을 이익은 총 얼마였냐면 얘가 상속받을 이익은 100원에 아까 B가 100원이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을의 끌이 가져간 A의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700이 더해져야 되겠네. 아까 했잖아. 여기서 얘가 얘의 노력이면 무상 취득 당시지만 얘의 노력이 없다면 이거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700이니까 얘가 받을 재산의 크기는 800이에요. 그 800 중에서 얼마? 2분의 1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유류분은 얼마야? 400원이네.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400원으로 계산한다면 자, 얘가 받을 이익은 400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유류분 이익은 400원이에요. 이 400원에 상속받을 이익을 빼고 나면 상속받는 건 이거 100원밖에 없잖아. 얘밖에 못 받잖아, 상속을. 그럼 100원을 빼고 나면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된다? 300원이 되겠네. 그래서 1번 300이에요. 자, 그럼 2번 갈게. 자, 그렇다면 이제 얘를 지분으로 태우는 거야. 지금 300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 300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을한테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물건의 가치가 700이에요.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받아야 된다고? 지분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 금액인 700원에서 뭐 내가 받을 300만큼의 비율이 집이 뭐가 된다? 지분이 된다? 그러므로 나누면 얼마 돼? 7분의 3이요. 그래서 2번 맞는 말. 3번 갑니다. 자, 이번에 을의 노력이야.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거예요. 다시 가볼게. 그러면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다면 이거대로 계속 가져가자면 일단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100원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무상취득자의 재산의 가치를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을의 노력이면 얘가 아니라 무상취득 당시에 되니까 300원이어야 되겠네. 그럼 얘를 300원으로 계산하면 400원이 됩니다. 그 400원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유류분은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남는다고? 200원. 그러면 얘가 받아야 될 유류분의 이익은 200원인데 이미 여기는 B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어? 100원을 받았어. 맞아? 그러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가 된다? 100원. 이 100원을 누구한테 받는다고? 을한테요. 그래서 100이니까 3번 맞는 말. 그럼 4번 가볼게. 자, 그럼 4번에 결국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은 100원인데 자 100원인데 잘 봐라 100원인데 지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맨 마지막 줄에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치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받아야 될 돈은 100원인데 상속 개시 당시는 300원이 아니라 가격이 얼마로 올랐어? 700원 오른 상태니까 700분의 100이 되겠네. 나누면 얼마? 3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겁니다. 5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B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100원이라서 동일한 거예요. 5번은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노가다 문제였어요. 이해됐죠? 우리가 풀고 있는 모의고사하고 비슷하네. 우리 그 부분 이거 더 노가다잖아. 그지? 노가다 문제였어. 자, 14번부터 17번 갑니다. 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찍었더라도 잘 드러나. 나중에 또 혹시 모르잖아. 풀어야 될 때가 올지. 어? 14번부터 여기는 이 17번은 기술이에요. 여기는 이 기술 파트는 크게 세 가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일단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그러면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들을 다 뭐로? 번호를 통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번호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번호를 통해서 여기는 뭐 한다고 여기와 관계를 구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비례나 반비례와 관련된 설명. 여기서 비례 반비례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고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 이치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적합도 아래쪽에 보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이런 말 나와. 이렇게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이런 문장은 무조건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하라 그랬냐면
얘는 무조건 중요하니까 이런 정보를 옆에다가 메모하자고.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걸 메모하자고. 메모하면서 가자. 메모하면서 가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3번. 마찬가지로 계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계산식으로 바꾸어주고 그 친구를 옆에다 모아자. 마찬가지로 메모해보자. 메모해보자. 자,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나봐. 중요도와 적합도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력 나눴을 때 무조건 차이점 물어보겠지. 중요도는 뭐가 중심이야? 빨리 봐봐. 중요도는 뭐가 뭘 가지고 중요도를 체크하는 거야? 웹페이지에 어떤 링크가 걸렸는지 링크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적합도는 뭐가 중요한 거야? 해당 웹페이지에 거기에 써져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지. 위쪽은 링크고 아래쪽은 단어야. 그러니까 14번에 3번 보세요. 14번에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링크를 분석하는 거니까 적합도가 아니라 뭐야? 중요도인 거야. 링크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14번에 3번 틀려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그러면 잘 봐. 1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이 웹페이지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가를 하는 거니까 검색어는 단어지.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고 관련 없고 뭐와 관련 있어야 돼? 그렇지. 1번은 니은과 관련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쉬워진다니까.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요거는 기억하고 관련 있겠네? 그럼 얘는 일단 얘는 뭐 한다고? 체크해도. 아, 일단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고. 그 다음에 3번.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의 웹페이지에 많이, 알파벳 순서대로? 아까 갔더니 뭐 한다고?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단어의 중요도가 중요하니까 알파벳 순서가 맞아, 아니야? 단어는 맞는데 알파벳 순서는 아니잖아, 이거. 니은은. 그럼 3번 안 되네. 4번. 링크를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근데 이거 맨 끝에 가면 전체 글자 수가 많으면 돼야 한대? 여기에 인과관계를 갔더니 인과관계 뭐라 그랬냐면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다른 것보다 적을수록 높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적을수록 높대. 그래서 4번 안 돼. 대신에 지금 여기에 단어가 해당 검사가 많이 나오고 그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여야 된다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인 거예요. 그럼 2번은 왜 안 되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킨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중요도는 중요성을 갖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받는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 보내는 값이 아니라. 그래서 링크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링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안 돼.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문단 여기만 빠르게 읽고 빠박 풀고 이제 끝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문단부터 봅니다.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럼 결국 A의 값은 뭐 한다고? 링크한 웹페이지로부터 뭐? 받는 값의 합이야. 받는 값의 합입니다. 합이에요.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에 대해 균등하게 나눠진다. 자, 그런데 이건 다시 A가 링크한 데에 가서 균등하게 나눈 거라는 거야. 자, 즉 A의 값이 4이고 얘들아 A 값이 4라는 건 어디서 받은 거? 다른 웹페이지로부터 받은 값이겠지. 그게 4야.
이게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그 웹페이지는 각각 균등하게 나눠지는 거니까 2와 2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2와 2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댐핑 인자를 아 그러면 잘 봐라 또 식이 또 나오네. 그러면 결국 실제 받는 값은 뭐라고? 여기서 받았던 2에다가 곱하기 뭘 더한다고? 댐핑 인자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네. 여기서 댐핑 인자는 밑줄 꺼볼게.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대.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령 그 비율이 20%라면 얘들아 그 비율이 무슨 비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야.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래. 그럼 댐핑 인자는 얼마? 0.8. 근데 아까 개념이 뭐? 1 미만의 숫자. 그럼 1 미만의 숫자가 유지가 되려면 봐라. 나봐.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 않는 비율이 20%보다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댐핑 인자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1 미만의 숫자가 되려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20%라는 게 결국 0.2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아까 이게 0.8이었잖아. 근데 이 댐핑 인자는 뭐라고? 1 미만의 숫자라고. 그럼 1 미만으로 계속 표시를 하려면 저 비율이 올라가면 댐핑 인자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숫자를 잘 보아하니 이거 역수 같아. 이러면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댐핑 인자는 떨어져.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댐핑 인자는 역으로 올라가야 되겠지. 비율, 이거 비율적 관계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 이동하는 비율이 뭐하겠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동하는 비율은 올라간다는 거니까 결론은 댐핑인자는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갈게. 천천히.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일 때 댐핑인자는 0.8이야. 근데 얘는 1 미만의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는 이 숫자가 커진다면 댐핑인자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 미만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이 친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올라가야 되겠지, 그지? 비율적인 관계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동하는 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동하는 비율이 올라갈 때 댐핑 인자는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겠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인 거예요. 비례만 비례 관계야, 비례만 비례. 지금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인 거야. 이동하는 비율이 커지면 댐핑 인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밑줄 한번 꺼볼게. 그래서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웹페이지의 중요도야. 받는 값을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4번 틀린 거예요. 받는 값을 모두 다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값은 합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값을 모두 다 하면이야. 그래서 14번에 4번 안 돼. 이해됐죠? 14번에 4번 안 돼. 5번의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인덱스는 미리 만들어 두고 그래서 1번도 틀려서 직후에 작성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성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 한다고 그 중요도와 빈도수에 따라서 검색되는 거야. 인덱스 정렬된 순서대로 검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16번 문제 또 노가다야. 자, 지금 이제 요거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 이제 풀 수 있어요. 갑니다. 여기에 A고 여기에 D고 일로 가고 여기는 이 친구 받아서 B를 B는 이쪽으로 찢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오고 여기 있는 친구가 화살표, 화살표입니다. 이때 A, D와 지금 E는 모두 중요도가 16, 16이고요. 여기에 댐핑 인자는 얼마냐면 0.5인 거예요. 댐핑 인자 0.5야. 자, 그럼 받는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서 16은 나눠질 게 없으니까 16이 갈 겁니다, 얘한테. 그러면 가서 D, 원래 B는 16을 받아야 되는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실제 받는 값은 댐핑 인자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받는 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이때 8은 두 개의 링크로 찢어지니까 각각 4와 4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4가 도달한 지역에 여기 있는 이 C는 이 4의 0.5가 곱해지는 거니까 즉 반이 되는 건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 값도 2가 됩니다. 자, 여 문제는 16이야. 이 16이 또 건너갈 거기 때문에 A는 이 댐핑자 곱한 8을 받아요. 그래서 A의 중요도는 토탈 10인 겁니다. 자, 그럼 1번 갈게요. A의 중요도는 10이에요. 됐죠? 16이 아니라 10이라고. 그 다음에 2번에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B로 받는 건 2, D로 받는 건 8. 서로 달라요.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B가 A로 가는 링크가 끊어지면, 자, 끊어진 거야. 그러면 링크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8은 더 이상 4, 4로 나뉘지 않고 얘한테 몽땅 8이 갈 겁니다. 그런데 댐핑인자는 0.5니까 여기서 2는 사라지고 8에다가 0.5로 곱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와 A로의 링크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B와 C의 중요도는 같을 수 없어요. 댐핑인자 때문에. 이해가 됐어?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복잡해서 추가시키는 거니까 추가해 볼게. 여기 A 에이씨, 추가하는 거야? 귀찮아. 에이씨, 귀찮아. 아유, 추가를 해. 그냥 살지. 아유, 추가를 하고 지랄이야. 그냥 살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자, 다시 갈게. 얘 16이고, 얘 16이야. 이때 뭐?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대. 아, 귀찮아, 씨. 자, 링크가 추가되면 링크가 두 개네? 그럼 16이 몇 개로 나뉘어야 돼? 두 개로 나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이쪽 8, 이쪽 8이 되겠네. 그럼 받아서 받아서 얘는 4가 되고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왜? 0.5 곱해야 되니까 4를 받는 거야. 4를 받는 거야? 오마야, 4번 틀렸네. 6이 아니라 4여야 됩니다. 이해됐어? 비중요도라며. 그럼 4, 6이 어디서 나온 거죠? 6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됐어? 6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얘 추가 이렇게 돼. 끝인데. 얘 받는 8이 단데. 이해됐어? 4야. 땡. 그 다음에 아, 또 이번에 또 이쪽이야? 잠깐만. 어우, 귀찮아, 씨. 사람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자, 이번엔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된대. 계산해볼게. 얘 8이고 얘 8이에요. 그럼 얘 4가 되고 얘가 4가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쪽으로 와요. 어차피 링크 끊어진 거 아니었으니까 이게 2가 되고 얘가 2가 됩니다. 그죠? 4에서 다 반만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2에다가 댐핑인자를 곱하면 얼마가 돼? 1이요. 그럼 1 더하기 4요. 그래서 5가 됩니다. 정답 5번이에요. 그냥 노가다 문제야. 어디서 막 약간 그 우리가 치던 그 사설 모의고사 느낌이 확 나는, 뭔지 알죠? 얘들아, 17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야, 17번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아, 계속 5번하고 살 거야? 어? 야, 계속 물이 넘칠래? 어, 그러고 살아? 잘 들어봐. 어휘 문제만 마지막으로 할게. 이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는 1번 일단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꿔보세요. 안 되면 영어로라도 바꿔.
아, 영어도 안 되는군요. 네. 많은 뭐 외국 같은 거 없을까? 뭐 스칸디나비아어라든가 뭐 이런 거. 어? 뭐 아무거나 바꿔봐. 못해 되겠지. 잘 들어봐. 여기는 지금, 어이구, 씨, 내가 핸드폰을 두고 들어왔네. 이게 네이버 사전을 보면 이 넘다라는 말에 의미가 두 가지가 아니라 총 아홉 개가 있어요. 넘다라는 말이 총 아홉 개가 있어. 그 중에 1번 뜻이 뭐냐면 일정한 수준이나 시간, 일정한 수준이나 시간을 넘어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아마 6번 뜻쯤인가가 뭐냐면, 일정한 곳을 모두 채운 다음에, 모두 채운 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1번하고 지금 6번 중에서 5번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자정이 넘었다는 건, 자정까지 돌아오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정이 지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1번이야. 그런데 앞쪽에 있는 그 넘다는 검색하다 보니까 검색량이 많아졌다지. 일정량을 다 채우고 넘어선 게 아니지. 그래서 5번이 아니라 정답 1번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꿔주거나, 뭐 단어 뜻을 나참 이렇게 알 수는 없으니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최대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건 넘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넘다는 건 넘치는 거지. 이해가 돼? 그 넘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자면 여기서 검색어가 넘친 건 아니잖아. 그래서 5번을 그런 의미에서 지웠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안 된다면 뉘앙스를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관념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어 개수가 넘다라는 숫자가 넘다는 건 숫자가 눈으로 보이는 개수잖아. 그러니까 4번은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런 고비를 넘기다는 건이 고비라는 게 뭐야? 구체적인 게 아니라 뭐 관념적인 추상적인 거잖아. 관념적인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워놓고 시작하는 4번 같은 건 지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이 말이 좀 긍정적인 단어냐 부정적인 단어냐? 아니면 여기는 이 단어가 주체와 관련 있는 단어냐, 객체와 관련 있는 단어냐, 요런 정도로 좀 여러분이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내말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 풀어줬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원래는 내가 9시 한 10분, 20분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좀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 차곡차곡 내용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